너를 부르니 생명체를 어떤 생명체를 부르니? 근데 뭐가 뭘 가진? 머리를 가진 염소의 머리를 갖고 꼬리를 갖는데 물고기의 꼬리를 가진 생명체를 뭐라고 부르는? 그렇죠? 너는 그걸 부를 수 있는데 염소 물고기라고 부를 수 있다. 또는 만약 네가 친구나 친숙하다면 그리스 신화에 친숙하다면 너는 그걸 부를 수 있는데 카프리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카프리콘이라고 신화에 나오는 건가 보죠? 네, 다음에 그리스 이야기들은 말해주는데 뭐에 대해서 말해줘?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있는. 근데 그 전쟁이 시작됐던 뭐에서 시작됐던 한 그룹의 더 젊은 신들이 도전했을 때 시작된 거죠. 뭐에 도전했을 때? 룰링. 룰링하면 지배하는이죠. 지배하는 그룹의 신들에게 도전했을 때 시작됐던 전쟁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더 젊은 신들, 근데 뭐라고 알려진? 올림피언이라고 알려진 그 신들이, 리피트, 이게 동사죠? 지배하는 타이탄들을 뭐 했던 거야? 리피트 하면 패배시키다죠. 패배시킨단 말은 이기다지. 이겼던 거죠. 리벤지는 복수거든요. 네, 복수해서 타이탄들이 만드는데 뭘 만들어? 뭐, 티폰을 만들죠. 타이폰인데 아무튼 이걸 만드는데 이게 뭐야? 드래곤, 용과 같이 생긴 괴물이죠. 뭘 가진? 100개의 머리를 가진.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보냈던 것이죠. 공격하기 위해, 뭘 공격하기 위해? 올림피안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좁지. 아니네, 저쪽에 있나 보네. 여기네. 그들은 그들의 공격, 근데 어떤 공격? 지배하는 타이탄들의 공격이, 그죠? 마이트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가정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성공할 수도 있었어.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성공하지 있었을 텐데, 뭐가 없었으면. 네, 빠른 생각, 뭐해? 뭐 중에 하나? 젊은 신들의 중에 하나의, 뭐라고 불리는, 팬이라고 불리는 그 젊은 신들 중에 하나의 빠른 생각이 없었으면 이 타이타닉의 공격이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얘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걸 가정법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팬은 unlikely. unlikely 뭐죠? 특이한, 가능성 없는 특이한 영웅이었죠. 독특한 영웅이었다는 얘기지. 그는 가장 잘 알려줬는데 뭘 알려줬어? 여자들을 뒤쫓는 걸로 알려줬죠. 그리고 뭐 하잖아? 뭐로 알려진 게 아니라, 힘이나 용기로 알려진 게 아니라, 여자를 뒤쫓는 걸로 알려준 거죠. 어느 날, 팬이 있었는데, 강의 있었대. 뭐 하면서? Trying to get a date, 데이트 하려고 하면서. 아름다운 내 물의 정령과. 그치? 근데 그런 우연히도, 첫 번째 올림피언이었던 거죠. 알아차린. 내 뭘 알아차린? Arrival. 도착을 알아차린, 태풍의 도착을 알아차린 첫 번째 올림피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빠르게 원, 경고했죠. 그렇죠? 어려운 거냐면, 누구의 경고했어? 그의 팔로우가 아니라 팰로우거든. 그러니까 그의 동료 신들에게, 같은 친구 신들에게 경고했던 거죠. 그는 그들에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 바뀌라고, 뭐로 바뀌라고? 동물로 바뀌라고 말했죠. 그래서 괴물이 뭐 할 수 없게? 그들을 알아챌 수 없게. 헤나는 스타즈, 그를 바꿨는데, 그 자신을 바꿨는데, 뭐로 바꿨어? 염소로 바꿨죠.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었어? 강이 있었죠. 그래서 뭐 대신에? 완전히 염소가 되는 대신에, 그는 만들었는데 그의 하반신을 뭐로 만들었어? 물고기로 만들었던 거죠. 제우스가, 올림픽의 리더인 제우스가 싸웠지. 타이푼과 싸웠죠. 그리고 제우스가 계피편 송태거든요. 심하게 못했을 때
인졸로 부상당했을 때 팬이 도왔던 거죠. 그를 치료하는 걸 도왔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전투를 끝낼 수 있었던 거지. 그치? 네, 그 다음에 When it was over, the over는 끝나다 그죠? 끝났을 때 제우스가 언어 팬을 언어했단 말은? 언어? 격려하고 명예롭게 해준 거죠. 모함으로써 결들을 이동시킴으로써 그래서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포트레이 초상화, 뭐의 초상화? 판의 초상화를 만들었죠. 뭐로써 만들었어? 염소, 물고기로써 초상 별들을 별자리 만든 거지. 그죠? 좀 이따 보자. 그것은 이미지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미지죠. 뭐라고 알려진? 별자리인데 뭐라고 알려진? 카프리콘이라는 별자리로 알려진 네, 그 이미지인 거죠. 너는 찾을 수 있는데 카프리콘을 찾을 수 있죠. 네가 직접. 특별히 뭐 한다면? 그것이 이른 오후에 이른 9월에 또는 10월에 오후에 일찍이라면 너는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두 번째로 가장 흐린 네, 조디아 컨스트 별자리죠. 조디아 별자리래. 그리고 가지는데 뭘 가죠? 매우 오래된 뿌리를 갖죠. 어디서? 그것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뿌리를 갖는 거죠. 그치? 아, 그림을 좀 보자면, 네, 이거 얘기하네. 네. 처음 보는 거네.